자, 먼저 1조 8명의 선수들 가운데 어느 정도의 성적을 보여주게 될지. 자, 1조에 속해 있는 선수들 중에는 역시 미국의 라이언 머피, 세계 기록 보유자가 한 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레인에서 머피가 경기를 갖게 될 테고요. 이제 8명의 선수들이 소개됩니다. 독일의 올레 브라운 슈바이크 선수가 등장했고요. 1레인 호주의 아이작 앨런 쿠퍼 선수입니다. 예선에서 53초대를 기록했습니다. 최고 기록은 53초 43의 기록입니다. 네. 자, 대한민국의 이주호, 현재 국군 체육부대 소속이기 때문에 아주 칼각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53초 84의 기록이었습니다. 스페인의 우고 곤살레스 선수, 준결선 53초 예선에서 53초 74였습니다. 이 선수가 최고 기록이 52초 78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프랑스의 무행 토막, 53초 60의 기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최고의 남자 100m 배영 선수죠. 미국의 라이언 머피가 등장합니다. 네, 라이언 머피 선수는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배영 100m, 배영 200m, 홍계영 400m에서 3관왕을 했던 선수입니다. 대단한 선수죠. 입지전적인 선수가 또 한 번 남자 100m 배영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의 요한 은도의 브루아르 선수, 예선 기록 상당히 좋아요. 이 선수는 가지고 있는 기록이 좋은데 도쿄올림픽 준결승에서 실격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의 이리에 리오스케 선수입니다. 자, 베테랑 선수인데요.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던 32세의 일본 선수입니다. 이제 이조 선수가 가장 존경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이리에 리오스케 선수입니다. 네, 상당히 많은 업적을 보여줬고요. 7레인의 대한민국 이주호 선수. 자, 화면 아래쪽에서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호 선수의 예선 페이스를 살펴보면은 이제 중간에 턴할 때 26초 13에 턴을 하고 27초 71에 왔습니다. 네. 남자 100m 배영 준결선 1조 경기가 이제 펼쳐지겠습니다. 이주호 선수가 초반에만 조금 더 힘을 내준다면은 기록 단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물에 입수한 채로 출발하게 되는 배영 종목. 자, 이주호 선수는 지금 독일 선수와 프랑스 선수 사이에 있습니다. 흰색 수영모, 금색 수경입니다. 출발합니다. 대한민국의 이주호 준결성 1조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주호 선수가 출발 받은 속도 0.57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초반 레이스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7레인 이주호 일단은 4번과 5번 레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리에 리오스케와 프랑스의 브루아르. 자, 이주호 역시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50m 지점 턴. 자, 현재 미국의 라이언 머피가 앞서 있고요. 아주 근소한 차로 1, 2, 3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주호 선수 지금 잘 올라가고 있어요. 네. 자, 막판에 스퍼트를 하게 되는 이주호 선수인데요. 자, 역시 라이언 머피 선수가 굉장히 많이 뻗어나가고 있고요. 프랑스의 브루아르도 굉장히 빠릅니다. 자, 이리에 리오스케도 좋은 기록입니다. 현재 앞서 있는 것은 프랑스의 브루아르, 그리고 이리에 리오스케. 자, 1, 2, 3위 이주호 선수는 7위로 도착합니다. 이주호 선수 마지막에 힘이 좀 많이 빠진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에 터치패드를 가장 먼저 찍은 것은 프랑스의 요한 은도의 브루아르 선수군요. 막판까지 1, 2, 3위가 각축전을 펼쳤는데요. 52초 7위, 52초대 대단히 좋은 기록을 보여줍니다. 본인의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네, 자, 52초 77보다 0.05초 기록을 단축한 요한 은도의 브루아르. 아, 출발 반응 속도 이주호 굉장히 좋았거든요. 너무 아쉽습니다. 초반에 좀 스피드를 많이 올리면서 후반전에 이제 체력이 많이 딸린 걸로 보여요. 네. 자, 최종 기록 보겠습니다. 이주호 선수는 54초 07의 기록이 보여졌는데, 아, 예선보다는 오히려 기록이 좀 처지고 말았네요.
네, 너무 아쉽습니다. 네. 자, 아쉽지만 준결선 1조에서 좋은 경기를 보였고요. 이제 2조 경기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중국의 시자위 선수가 떨어졌습니다. 네, 시자위 선수가 대회 기록을 갖고 있었는데 10위로 밀리면서 결선에 초대받지 못했고요. 이주호 선수의 최종 기록은 준결선 전체 15위가 됐습니다.